땀이 단 한 개도 흘리지 않고 집으로 척척 갑니다. 그래 누가 무거운데? 네, 동치미의 시래기에 이맘때쯤이면 겨울 식량 준비로 바빠진다는데요. 특별할 건 없지만 자연의 선물에 감사한다는 자연인. 가자. 와, 엮어서 가자. 시래기예요? 잘 말라라. 실가리국도 끼리 먹고 볶아도 먹고 그러자. 잘 맛있게 말라라. 대답을 해요? 대답을 알아듣지. 알아듣지. 근데 다들 알아들어. 저런 이런 풀들도 알아듣고 다 우리가 몰라서 다 알아들어. 자, 이번엔 또 뭘 만드시려나. 부엌으로 향하는 할머니가 주섬주섬 뭔가를 챙기는데요. 어디 소풍이라도 가는 걸까요? 빠질 수 있나? 따라 나서 보는데 물긋불긋 단풍 구경하며 그렇게 산길을 오르길 몇 분 앉아서 도시락이라도 까먹으시려나 했더니 자그만 산수 앞에 도착한 할머니 직접 담근 술을 정성껏 올리는데요. 묘가 있네요. 이곳은 바로 할머니 남편의 산소라는 것. 뭔가 사연이 있는 모양입니다. 언제까지나 언제까지나 헤어지지 말자고. 우리가 네 살 때 61, 62, 63, 63년도에 돌아갔으니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내가 나갔지. 얘기를 듣고 우리 아들 하나를 듣고 지병으로 남편을 잃고 혼자가 됐을 때 할머니 나이 겨우 23살. 혼자서 아들을 키우기 위해 도시로 나갔다고 하는데요. 내가 남아서 장사도 해보고 농무집이 일도 해보고 구진일도 해보고 했는데 내가 우리 집 들어와서 내가 땅을 파고 살아야겠다. 그래도 이제 옆에 갈순 게로 지금은 옆에 갈순 게로 그래도 든든히 항시 가치는 많이 쓰라도 항시 나를 내 뒤에 항시 따라다닌 것 같아. 항시 나 어디 발자국 한 발 한 발 디딘 데마다 다 이렇게 발자국을 디어서 따라다닌 것 같아. 내 마음에. 20년 전 다시 찾은 산은 처음 모습 그대로였다는데요. 산과 함께라면 지루할 틈이 없다는 할머니. 더덕 진짜 큰 하나 있다. 응? 어? 더덕 큰 거 하나 있어, 진짜. 네? 더덕. 이게 더덕이에요? 이게 더덕이야, 한번 봤다가. 아, 옷이 이거 겁나게 크네. 아따, 자, 오늘 신봤다. 맞아요, 할머니? 아, 신봤어. 향기 진해질수록 손놀림 바빠집니다. 모르는 사람은 맨날 백날 옆에 지나가도 몰라. 옆에 지나가도 몰라. 우리는 이제 딱 이파리 보고 알지 않니? 전 봐도 모를 것 같아요. 할머니 애타게 만든 산더덕 드디어 글자한테 드러내는데 아, 제법 굵고 실하다 실해. 아, 더덕이 좋다. 허, 이거 지금 한 5, 6년 된 것 같아. 이런 일들이 산에서 사는 소소한 기쁨이라는 자연인. 이렇게 자주 좀 산에 오세요? 자주 산에 댕기펴기지, 심지 뭐 먼저. 그럼 아이리 더덕도 캐고 또 뭐 보섭도 있으면 따고. 홍수. 산더덕 발견에 발걸음까지 가벼워졌는데요. 이번에 가리키는 건 높은 나무 위의 감. 말릴 새도 없다 말 떨어지기 무섭게 아슬아슬 나무 위로 올라서는 자연인. 알자 할머니 조심하셔요. 한두 번 해본 소리가 아니다. 잠깐 흔들면 순식간에 떨리는 나무들. 따로 없습니다. 보는 우리가 더 조마조마하네. 아이 저 그만 내려오질 않게요. 위험해요. 야. 보는 저희가. 자, 됐다. 홍시 하나 주소 묻자. 안 무서워요? 응? 안 무서워? 무서우면 못 올라가지. 자신 없으면 나 근데 안 나가지. 이제 자신 있으면 나가지. 숨도 안 차신 거 아직은 봐요. 자신 있어. 낙엽 사이사이 떨어진 감 하나 둘 모으니 이만큼 맛다 보는 수와 끝내줘 물어. 그리고 그 맛이 한번 물어보라 말하지. 맛있어 달고. 맛있어요 할머니? 응. 아, 맛있다고 맛있어. 다 먹어도 된디. 응. 내가 따서 먹어야 뿌지고 좋지. 다 먹은 것보다.
그게 위험하잖아. 자연 그지 좋은 것이 어디가 있어. 맨날이라도 진리다니고 게으리면. 또 눈이 와서 좋고 또 가을에는 단풍 들어서 좋고